자, 오늘 저는 동터기 전 바닷가 쪽으로 산야초 탐방차 나왔습니다. 아직은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산야초 탐방을 사실 못하겠다. 그래서 해 뜨기 전 집을 나와서 저 바닷가 쪽에 연해이 서서히 밝아온 중입니다. 또 이곳에도 해가 살짝 뜨면 또 너무 더울 테니 해 뜨자마자 저는 집으로 갈 겁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산야초 동의보감 큰세상 약초TV입니다. 자, 오늘 수업은 이곳 바닷가에서 만난 아주 약초 좋은 하늘타리입니다. 이 하늘타리를 보통 하늘수박이라 부르고요. 또 한방에서는 과루근 또 이런 여러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죠. 주로 약으로 쓰는 부분은 뿌리하고 익은 열매를 약재로 사용하죠. 자, 오늘 과연 하늘타리의 모습은, 즉 잎의 모습은 어떤 건지 잘 봐놓으시고요. 이 하늘타리 그냥 오이 이런 것처럼 덩굴로 이렇게 나가죠. 이거 바닷가 돌담에 자라고 있는 이 하늘타리 잎을 한번 쫙 보십시오. 잎의 모습이 아마 보통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참외나 혹시 오이 이런 모습이죠. 그리고 줄기가 제법 굵은 것은 보통 우리 어른들 손가락 굵기 정도 되죠. 아마 호박 줄기 정도 된다고 보시면 안 맞을 겁니다. 이 하늘타리는 박과의 덩굴성 열애살이 초본입니다. 그러니 줄기가 박이나 뭐 호박, 또 참외 이런 거 비슷하죠. 그리고 이 하늘타리 꽃 안 보신 분은 꽃 모습 한번 잘 봐놓으십시오. 꽃의 모습이 흰색이지만 아주 특이합니다. 자세히 보니까 꽃이, 즉 꽃잎이 가쪽에 조금 갈라지는 것처럼 너덜너덜하죠. 주로 한 7월에서 9월 그 사이에 꽃이 피고요. 사실 이 하늘타리 꽃 색상은 단지 이 한 흰색깔밖에 없습니다. 뭐 노란 꽃이 있거나 또 붉은 꽃이 있거나 그런 건 없고요. 자, 그리고 이 하늘타리 덜 익은 열매 안 보신 분은 한번 보시고요. 지금 하늘타리 저 사진은 제가 예전에 전라도 여수 쪽으로 산야초 탐방을 갔는데 그곳 바닷가에 보니까 이 하늘타리가 엄청 많더라고요. 그때 촬영해 둔 사진입니다. 그래도 이 하늘타리 뿌리가 좀 큰 것은 보통 우리 남자들 허벅지만 하고요. 길이도 약 한 2m 정도로 엄청 큰 것도 있죠. 주로 토질이 좀 좋고 습도 약간 높은 그런 곳에 있는 이 하늘타리는 뿌리가 엄청나게 큰 편입니다. 예전에 제 회원님하고 남해안 쪽에 산야초 탐방차 갔다가 이 하늘타리 아주 큰 것을 만나가지고 뿌리를 캤는데 네 사람이 들어가지고 겨우 사진을 찍을 정도로 그 정도로 큰 것이 있더라고요. 또 그리고 몇 년 전에 제가 회원님들 몇이고 야외 학습을 갔을 때 이 하늘타리 조그만한 것을 만났죠. 그때 우리 회원님이 이 하늘타리 조금 작은 것을 캐가지고 하수옥 캤다고 동네방네 막 떠들더라고요. 왜냐하면 조금 작은 것은 뿌리의 모습이 백하수하고 또 비슷하기도 하죠. 사실 이 하늘타리는 뿌리를 잘라가지고 맛을 보면 매우 씁니다. 그리고 또 찬성질이고요. 뭐 독은 없습니다. 약으로 쓰실 때는 이 하늘타리 뿌리 깨끗하게 손질한 다음 조금 얇게 썰어가지고 햇빛에서 바짝 말리십시오. 그런 다음에 또 달에 드시거나 아니면 약수를 담으시고요. 그냥 생 것 그대로를 만약에 술을 담아 놓으시면 써서 도저히 먹지를 못합니다. 그러니 약수를 담으실 때 얇게 썰어서 말려가지고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술 담을 용기에 썰어서 말려놓은 약재 약 30% 넣고 단맛이 나는 대추를 소주 대병 한 병당 약 10개를 같이 넣으십시오. 그런 다음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숙성시켜 가지고 저기 완전히 걸러버리고 그 술만 따로 보관하시며 조석으로 식후에 반주 정도로 한 우자만 꾸준하게 드시고요. 과하게 드시면 안됩니다. 자, 이렇게 꾸준하게 활용하시면 혈액순환을 잘 시켜주고요. 또 소변을 잘 나오게도 만듭니다. 그리고 누른 가래와 차는 거담, 또 진해 이런 폐질환에 아주 좋고요. 그 외에도 각종 신경통,
관절염, 또 류머티스 관절염. 이런 뼈 질환에도 즉 과육은 하늘탕 뿌리 약술이 큰 도움 됩니다. 그렇지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과욕을 하지 마시고요. 물론 이 하늘탈이 조금 덜 익은 열매를 채취해서 말려가지고 약술을 담거나 다리에 드셔도 좋고요. 이 하늘탈이 뿌리에는 사포닌 성분과 녹말 성분이 아주 가득 들어있다 보시면 되죠. 그러다 보니 우리 인체에도 아주 좋은 것이고요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하늘탈이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 되셨나요? 자,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할 겁니다. 혹시 구독이나 또 엄지치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마지막에 눌러주시고요.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큰 사랑 표시에 또 저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올리겠습니다. 건강하십시오.